티비 재밌다. 엄마. 아. 오늘 제 친구 놀러 오기로 했어요. 그래서 대체 누구? 아, 리아라고 우리 반 친구인데요. 그래서 오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준다고 저희 집에 놀러 오라고 했어요. 그런 거짓말을 하면 어떡하니? 엄마는 요리를 못한단다? 엄마는 운동밖에 모른다니까. 오늘도 다리 훈련을 좀 해볼까? 오늘 친구... 이제 친구가 올 때가 됐는데? 왔나보다. 리아야, 들어와. 여맨아, 안녕. 안녕. 리아야, 우리 어머님이셔. 인사드려. 그래, 네가 그 말로만 됐던 리아구나. 반갑다. 괴물이다. 야, 우리 엄마한테 괴물이라니. 괴물이다. 아줌마한테 아줌마한테 그런 몹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? 여벨라 살려줘! 엄마 어쨌든 좀 저희끼리 위해서 놀고 있을게요. 그래, 조심히 뛰지 말고 조용히 알지? 네. 리아야,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자랑할 게 뭐라는 거야? 나는 이런 거 평생 못 가질걸. 뭔데? 바로 이번에 나온 우드랜드 에그야. 우드랜드 에그? 우드랜드 에그야. 이거 좋아? 아, 이거 전설이야, 전설. 무려 전설 아니라고. 그 이 안에서 뭐 나오는데? 아, 여기서 굉장히 귀엽고 예쁜 꽃사슴인 나와. 진짜? 이거 근데 비쌀 거 아니야? 아니, 얼마 안 해. 난 엄마가 사줘서 가격은 잘 모르겠지만 꽤나 비싸더군. 아, 너도 가지고 싶으면 엄마한테 부탁해서 한번 얻어보는 게 어때? 너 우리 엄마 못 봤어? 내가 전에 장난감 사달라고 했는데 나한테 주먹 돌리기를 하셨어. 주먹 돌리기? 그래서 내가 이 쓰고 있는 어항이 깨져버렸다고 전에.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? 그치.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말해볼까? 그래, 좋은 생각이야. 엄마. 리아야, 나 말 못할 것 같아. 너네 어머니 태릉 선수촌 출신인가 봐. 아, 그래도 엄마. 그래, 엄마는 지금 말 안 듣는 못된 아이들을 혼내주기 위해서 발차기 연습을 아령에다가 하는 중이에요. 우리 엄마는 폭력적이라니까. 엄마, 저 이번에 새로 나온, 다시 말해봐. 아니에요. 구독. 어쨌든 리아야 봤지? 우리 엄마는 내가 시험 빵 좀 맞는 건 괜찮아도 현지는 절대 안 돼. 아이, 여맨이 되게 재미없다. 아이, 그럼 나 혼자 까지 뭐. 뭐를? 나는 엄마가 이런 거 계속 사줄 수 있다 했는데 너의 어머니 되게 짠돌이구나? 한번 까봐야겠다, 우드랜드 에그. 지금 부화해요. 피노라, 꽃자슴. 우와, 엄청 귀여운 레드 카디널. 오, 레드 카니돌이다. 에이, 꽃사슴은 아니어서 아쉬운데. 야, 괜찮아. 안되겠다. 나 네가 너무 부러워서 안되겠어. 엄마 몰래 현질할 거야. 뭐? 너 그러다 걸리면 바로 그냥 혼나는 거야. 괜찮아, 안 걸리면 되는 거지. 엄마가 자고 있을 때 이러면 안되지만, 절대 친구들은 따라하면 안되지만, 엄마 지갑에 손댈 거야. 근데 안 걸리면 합법이긴 해. 얼른 훔쳐. 절대 친구들은 따라하지 마세요. 왜 그렇게 놀라니? 아니에요, 엄마. 엄마 이제 주무실 시간 아닌가요? 그래, 엄마 자러 가기 전에 굿나잇 키스하러 왔어. 우리 아들하고 아들 친구한테. 전 왜요?
전 우리 아들 친구잖니. 안 돼요. 싫어요. 안 돼요. 저리 가요. 네. 그러면 우리 아들 잘 자요. 네. 우리 리아는 침대가 없으니까 대충 바닥에서 자라, 알았지? 네. 아줌마 잘 거니까 예민하니까 건들면 안 돼. 저리 가. 잠시 후 죽으신다. 지금이야. 민수 씨. 너희 아버지 이름이 민수 씨야? 베개가 필요해. 민수 씨. 뭐야? 엄마가 나한테 헤드락을 걸었어. 엄마 나와주세요. 민수 씨. 우리 엄마는 저기 침대 옆에다가 돈을 숨겨놓고 자셔. 세척까지 가자. 재석 씨. 저 재석이 아니에요. 세척. 이걸로 나도 우드랜드 살 거야. 가자. 가자. 아들 현주라면 죽어. 엄마 미안해요. 좋아요. 오, 이거야 이거? 맞아 이거야. 그러면은 우드랜드 에그를 많이 사야지. 한 둘. 잠시 후 열. 야 너 정확히 어머니가 한 알당 천 대씩 때리기로 했으니까 딱 만 대어치 산 거네. 아닐 거야. 엄마한 당 걸리면 오. 되지. 히히. 자 이제 한번 부화시켜본다. 부화시킬 때는 로복스가 필요합니다. 이것도 결제. 오. 엄마 몰래 안 걸리면 되는 거니까 전설팬 나와라. 어? 어? 내가 뽑은 거다. 귀여운 앵그리버드. 자 이번에는 또 부화시킨다. 자 엄마 몰래 현질하니까 더 쫄깃한 걸려. 더 잘 나올 것 같아. 어떻게? 나와라 꽃사슴. 아. 오. 얘가 제일 안 좋은 건가? 얘 왜 이렇게 자주 나와? 아들. 숨어. 우리 아들 잡히면 바로 이 북으로 만들어 버릴 거야. 아들의 냄새가 나는데. 야, 빨리 도망치자. 여기서 우리 아들 냄새가 나. 여기는 엄마는 못 따라올 거야. 여기서 마저 까자. 그래. 엄마한테 전설 패스를 드리면 엄마도 화를 풀지도 모르잖아. 빨리 부화시켜 보자. 오, 당연히 그런 거 같아. 뭐가 그런 거 같아? 어? 오! 야, 이거 매다 매. 오, 멋있는데요? 어? 이거 전설 패스인데? 오. 어, 나 꽃사슴만 있는 게 아니고 매도 나오는구나. 완전 멋있다. 아니 멋있길래 전설인 줄 알았는데 진짜 전설이네. 전설이네? 오케이 매. 와 전설패시 이렇게 쉽게 나온다고? 자. 아들. 리아야 네가 나가서 나 없다고 해. 안녕하세요 아주머니. 어 리아구나. 아니 저를 기억하시네요. 우리 아들이랑 엄마지가 훔친놈이잖아. 어? 어? 아니에요! 리아!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! 리아야, 우리 아들 어딨는지 봤니? 아유, 못 봤어요! 거짓말! 우리 아들 어딨는지 말해! 우리 아들 어딨는지 말해! 우리 동료를 팔지 않아! 도망쳐, 여민아! 리아가 나 대신 희생해 주었어! 리아야... 이제 엄마가 내가 여기 있는 걸 알아버렸으니까 다른 곳 가서 몰래 현지를 계속 진행해 볼까? 리아야! 리아 왜 너 보라색이 됐어? 너네 어머니 손이 좀 맵더라. 아, 리아야 정신 차려 빨리. 나도 잡히면 저렇게 돼버릴지도 몰라. 여기서 마저 해볼까? 학교라면 엄마도 모를 거야. 자 나와라 꽃사슴. 어? 뭐야 이거? 딱따구리인가? 어 딱따구리다. 어디 있지? 머리가 커서 아무데도 못 가네. 어디 있는 거야? 아들! 엄마? 프로틴! 엄마 저도 게요. 아들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? 다
성장일이라 나오지 못해? 엄마가 들어오시면 되잖아요. 엄마는 머리가 커서 못 들어가요. 아, 엄마 그럼 제가 어? 예그에서 전술패 뽑아서 드릴게요. 그럼 화 풀어주실 건가요? 그거 나 줄 거니? 네. 그래 좋아. 자 그럼 꽃사슴 나오는 거 보세요. 아 딱따구리 두 개 남았다. 두 개 제발 제발 꽃사슴아 나와줘. 아니면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야. 엄마 닮은 꽃사슴 꼭 뽑아드릴게요. 여맨아 포기해. 제발 꽃사슴. 아! 엄마 닮은 여맨아. 황성개구리가 나왔네. 여맨아 엄마한테 인질이 있단다. 리아야 미안해. 황성개구리밖에 뽑지 못했어. 아이 진짜 똥손이네. 황성개구리야 도망치자. 도망쳐. 황개사. 야 뒤에서 수륙챙이가 따라온다. 어쨌든 여러분들은 절대 엄마 몰래 현질하지 마세요. 저처럼 이렇게 혼난다고요. 그럼 안녕.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